상암을 오가는 직장인들이라면 알만한 MBC 광장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그 옆으로 보이는 미남 조각상. 아, 여러분들 퇴근들 하셨습니까? 퇴근 후에 이렇게 예술 작품이랑 교감을 하다 보면요, 스트레스가 좀 풀리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네 자체가 예술 작품이라는 곳에 찾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퇴근 스트레스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퇴근 후 마음을 설레게 해줄 야경을 감상하며 찾아간 곳. 치열한 하루의 스트레스를 잊게 하는 예술적인 동네인데요. 철공소골목이 직장인들의 휴식처로 탈바꿈했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찾아온 곳은요, 물레동입니다. 요즘 들어서 이 물레동에 예술 창작인들이 좀 모여들면서 아주 독특한 분위기를 내고 있다고 해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한 골목 구석구석을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아, 재밌네 여기가. 느낌이 되게 독특하네요. 안녕하세요. 저기요. 어디 가실 계획이에요? 저희 사진이요. 포토 시그니처 있다고 해가지고. 먼저 퇴근하고. 다리를 한 번. 아, 요즘에 이렇게 하나요? 이런 골목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요. 이게 바로 물레동 스타일. 체리피스 아세요? 아, 체리피스요?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한다는 체리 열매 포즈. 이게 체리 모양이구나. 오. 상큼한 체리처럼 과즙이가 팡팡 터지죠? 자주 오세요?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더 자주 왔기가 너무 핫플이 많아지고 맛집도 많아지고 카페도 많고. 오늘 저희가 갈 집이 사실 저 뒤쪽에 있는 저 집이거든요. 저기 오리구이 맛집이요. 어, 진짜요? 관련한 곳인데 못 갔어요. 오늘 제가 한번 가보고 네. 소감을 말씀드릴 테니까. 진짜요? 생방송 오늘 저녁을 꼭. 오리고기는 항상 밥을 볶아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시네, 뭘 아시네. 제대로 아시네. 자, 우리가 오늘 갈 곳이 이곳인데 입구가 여기가 정면 같은데 입구가 없네. 여기 실례지만 여기 들어가는 데가 보니까 골목 요 안쪽으로 들어가야 있나 봐요. 돈은 없고 여기가 이제 공짜로 나온다 해서 왔는데 비만 오면 천장에서 피가 줄줄줄줄줄 막 새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작은 판잣집에서 시작해 지금의 줄 서는 맛집으로 거듭나기까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요. 우리 자체는 그냥 20년 한 음식 장사까지 하면 30년. 30년? 예. 딱 30년 한 것 같아요. 강산이 세 번이나 바뀌는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깊은 맛을 담아낸 한 끼. 모락모락 피어나는 철공소 골목의 추억을 지금 만나봅니다. 가게에 들어서자 슈퍼스타 반열에 오른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퇴근 후 N이라는 코너예요. 아, 생방송 오늘 저녁 잘 보세요. 아, 여기 또 MBC 시청자분. 아니 근데 그러면은 여기 퇴근하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남해에서 왔어요. 남해요? 남해에서. 김포에서 오시고 남해에서 오시고. 멀리서도 발길을 찾게 만든 첫 번째 메뉴, 오리 주꾸미 볶음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오리 식당을 네. 10여 년 넘게 하셨거든요. 정말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그래가지고 조금 오리 고기에 대한 그 맛의 평가가 조금 까다롭고. 아, 오늘 날카로운 평가 나오나요? 오리 전문가입니다, 저는. 오리는 또 익히면서 기름이 다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살짝 요 오리 고기 한 점으로 여기를 딱 막아놓으신 거야. 요거는 나밖에 몰라.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없죠? 팁이에요, 팁. 오리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서 그 오리 기름을 자작자작하게 해서 약간 끓이듯이 먹는 게 진짜 맛있어요. 요 정도 익었으니까 조금씩 먹어볼까요? 삼겹살과 쭈꾸미의 만남은 흔해도 오리와 쭈꾸미의 조합은 흔치 않은데요. 기력고충의 으뜸으로 꼽는 둘의 만남인 만큼 맛도 기대 이상입니다. 탭댄스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오리의 연한 육질이 매콤한 맛과 어우러져 일품.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뭔가 퍽퍽하면서 그 찌깃찌깃함이 결이 막 찢어지면서 찌깃찌깃함이 있는데 이 오리살은 폭신하면서 씻는 순간 안에서 확 흩어져요. 그래서 뻑뻑하지 않아요. 쭈꾸미가 질겨지면 안 되니까 쭈꾸미 먼저 먹어볼게요.
연한 오리 육질과 찰떡궁합 자랑하는 탱글한 식감의 주꾸미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쌈을 부르는 맛입니다. 쌈으로 갑니다. 아, 오늘 유난히 잘 먹네요. 단단한 쌈싸기 스킬을 선보이며 빠르게 입속을 공략하는데요. 끊임없이 쌈 공세를 이어갑니다. 뜨거운 맛의 승부가 창밖까지 전달된 것 같죠? 아무래도 밥 잘 먹는 오빠로 소문났나 봐요. 아, 분위기 좋은 동네. 사장님. 여기 맛있겠네. 저희 여기 지금 우리가 먹은 것도 맛있는데 또 다른 메뉴도 있다고. 아, 오감탕이요? 오감탕이요? 오감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주인장이 강력 추천한 만큼 이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이야, 이게 오감. 먹는 순간 오감을 자극해 일명 오감탕이라고도 불리는 오리 감자탕인데요. 국물이 이게 지금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걸쭉해요. 들깨가루를 듬뿍 넣어 풍미도 업그레이드. 들깨가 들어가니까 구수하고 찐득하고 깊은 그런 맛이야. 와, 먹자마자 입안에서 뼈와 살이 척척 분리되는 마술이 펼쳐지죠. 물레동 철공소골목을 오랫동안 지켜온 내공 있는 맛입니다. 아, 진짜 뜨거웠습니다. 내가 찾는 게 있는데. 오감탕의 또 다른 주연 통감자를 빼놓을 순 없죠. 우리 탕에 통감자 이렇게 확 오리 알 마냥. 오리 알처럼 알이 굵은 감자를 더 맛있게 먹는 법. 감자를 으깨는 걸 되게 좋아해요. 다 으깨서 알싸한 파김치를 얹어 으깨인 감자와 함께 한 입에 쏙. 이 맛은 먹어본 사람만이 안다죠. 나 진짜 이거 진짜 많이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자꾸 먹게 하네. 아무리 배가 불러도 빼놓을 수 없는 마무리 코스가 있습니다. 와. 먹다 남은 오리 주꾸미 양념에 고소한 치즈를 얹은 볶음밥입니다. 치즈 맛 치즈. 치즈 이불이 볶음밥을 감쌌는데요. 치즈 인심이 참 후합니다. 치즈가 먹으면서 이렇게 밥을 감싸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입에 들어오는데 푸짐한 만두를 먹는 것 같아요. 그런. 와. 감칠맛을 더해줄 밑반찬을 곁들여 먹으면 볶음밥 뚝딱하는 건 시간 문제. 말 그대로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깔끔하죠? 물레동 철공소 골목에서 만난 특별한 한 끼가 직장인의 하루를 위로하는데요. 구수한 그 맛은 계속 이어지겠죠? 물레동 참 기분 좋은 곳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퇴근하지 못하는 분들의 아쉬움도 있었고 또 새로 퇴근하시는 분들의 즐거움도 있었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따뜻하게 재미있게 즐기다 갑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퇴근하겠습니다. 퇴근합니다.